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3월 13일 화요일자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다우존스 마이너스 0.62% 조정이 좀 나왔고요. 나스닥은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 플러스 0.36% 상승. 자, 독일은 플러스 0.58%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서 다우존스가 조금 약세를 보인 것이 오늘 장 초반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잘 살펴봐야 되겠다. 나스닥은 신고가 이후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신고가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야간 선물 시장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플러스 0.12% 상승, 외국인이 플러스 1643기압 매수로 끝난 모습인데, 지수가 어저께 좀 등락이 왔다 갔다 좀 했죠. 그래서 프리미엄이 보시면 이 옵션인데요, 옵션 등가격을 제외하고는 거의 나머지는 좀 마이너스권이다. 당연한 모습입니다. 옵션 왔다 갔다 하면 프리미엄 다 빠진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옵션 시장 큰 무리 없이 끝났고, 어저께 다우존스는 하락하고 나스닥은 상승할 때 지수 그냥 적당히 붙들어 놨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 현재 시간 미국 다우존스 선물이죠. 자, 어저께 좀 밀렸던 것 오늘 뭐 그냥 보합해서 시작하고 있고요. 나스닥은 어저께 많이 올랐으니까 소폭 하락 출발해도 이것은 큰 무리 없다. 일단 해외 시장 그렇게 판단 드려집니다. 자, 우리나라 장 시작했습니다. 분석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시장 거의 보합에 시작했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이너스 0.04, 거의 보합으로 출발했네요. 자, 전일 매수세 상승폭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약간 쉬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 초반 외국인 코스피 시장 535억 매수로 출발합니다. 자, 전일 종가 인근에서 그냥 출발했습니다. 오늘 지지권은요, 전일의 저점 라인 2480과 2476 사이, 여기 사이를 돌파된 고점 사이, 여기 사이를 얼마나 잘 지켜내느냐. 자, 좀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여기를 크게 깨면 안 된다. 안 깨면 안 깰수록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고점 라인 2487 라인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오늘 주가 흐름 지속 상승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쉬어갈 것인지 결정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일 종가권과 여기 880 라인만 잘 지켜낸다면 큰 무리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선물 마이너스 838계약 지금 매도 출발하고 있네요. 자, 간단히 그럼 종목 한번 챙겨볼까요? 자, 현대, 미포조선, 삼성증권 이렇게 지금 보유 중인데 오늘 조금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전일 상당폭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잠깐 쉬어가는 모습인데, 자,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 조선주 지금 새롭게 업종이 업황이 괜찮을 것 같다 판단 여전히 유효하고요. 기관 외국인 3일째 동반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증권도 어저께 기관이 제법 큰 매수폭 있었고, 최근에 외국인 계속 매수 중이다. 오늘 하이닉스가 상승폭이 크네요. 전기전자가 괜찮다고 그랬죠. 전기전자, 그 다음에 조선주, 그리고 석유화학주 잘 살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전기전자 역시 랠리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2% 넘게 상승 중이고요. 하이닉스가 3.89% 급등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안 주고 있네, 그죠? 자, LG전자도 괜찮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소폭 하락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IT군을 제외하고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 자, 개별 종목, 체크 한번 해보자면요. 11만원대 깨지 않는다면 현대미포 조선, 별물이 없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전고점 라인인 여기 11만 4천원, 5천원대. 여기 강하게 돌파 시도 나와야 된다. 그 위에 11만 7천원대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해 보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삼성증권도 4만 1천원대 여기를 뭐 깨지 않으면 별물이 없겠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 외국인 코스피 시장 매수세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 한번 볼까요? 자, 프로그램 매매가 순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 430억 정도. 자, 베이시스가 조금 축소된 모습인데 조금 더 확대되어야 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코스피 시장 120일, 60일 다 돌파하고 지금 받쳐놓은 모습이기 때문에 장 초반 조금 흔들림이 있을 수 있겠으나 지지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 이 라인 2479 지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점, 그런 점들을 판단해 봤을 때 오늘 별물이 없어 보입니다. 일단은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 IT 전기전자주 강세 보이고 있고, 현대미포는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다시 자, 삼성증권 소폭 하락한 그런 모습이고, 자, 현대미포 여기 돌파하게 되면 강하게 랠리 가능해 보이거든요. 잘 지켜보시고요. 자, 코스피 시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라인 깨지 않고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잘 체크해 보셔라.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으니까 장 그렇게 하락하기보다는 가벼운 조정 내지는 장 후반에 반등 시도 한번 기대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또장 마치고 오늘의 주식시황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about to kill y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a.